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대상 경제 분석은 교육 채널입니다. 투자는 개인책임해야 합니다. 공부만이 살 길이고 오직 공부뿐입니다. 자, 필사직생의 각오로 이 위기를 넘습니다. 현재 위기는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다섯 가지 말씀을 드렸고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요거는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실물 금운을 준비하고 소량씩,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총체적 위기인 것 같은데, 네, 한 곳만 바라보면 네, 그쪽으로 계속 빨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만 조금 오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입니다. 네, 근데 그쪽만 바라보고 계속 얘기한다?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가야 좀 좋은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선지간은 필요여경하고 적불선지간은 필요여왕이라 1:10의 법칙, 거거거 중지하고 행행행리각이라 우리는 오직 선업을 행할 뿐이다. 네, 악업은 안 샀습니다. 네, 왜냐하면 돌아올 길, 이건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1:10의 법칙이 뭐냐면, 하나를 내가 베풀거나, 하나의 악업을 지으면, 이만큼 돌아온다. 최소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방편이, 이렇게 소년소녀가정, 학교장학, 한부모가정, 후원,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좀 안전하게, 주민센터 가셔서, 문의하시면 되고, 구청, 시청, 직장 또는 재능,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사회복지사 분께서 추천해 주신 단체인데, 주민센터 가시면 보통은 여기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현재 293분. 네. 많이 해 주셨죠? 네. 그만큼 어려운 길입니다, 이게. 쉬우면서도 어렵다. 예. 왜냐면, 그 마음을 내기가 이 마음을 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한번 해보십시오. 금액에 상관없이 하시다 보면 예. 좀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예. 그러니까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하지만 살아가면서 이 돈 말고 다른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뭐 가장 대표적인 게뭐 건강이죠. 네, 건강. 그 다음에 또뭐 있죠? 네. 이제 뭐 아이들 둔 집안들 같은 경우는 최고의 그 바람이 그거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서 사회에 이바지하는 사람이 되자. 그게 누구나 다 부모가 갖는 심정이죠. 예, 네, 그런 것들이 다잘 됩니다. 하나만 요 문의 하나만 보고 하면은 이게 좀잘안 되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근데 전체적인 큰걸 보고 가면 잘 된다. 그래서 제가 오죽해야 이렇게 후원하는 선업을 쌓는 이거를 최고의 행복이고 투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좀 많이들 좀 하시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진짜 딱 많이 해주신 거예요. 딱 알맞게 많이. 예,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예, 어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해주시고, 요 밑에 처음 오신 분들 이렇게 하시라고, 요 팔로우를 따라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중간에 제그 강의를 들으시거나 하시면, 이게 하락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하락만. 네. 그럼 문제가 있죠. 네. 제 채널이고요. 예,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재생 목록에 가시면 여기 기초 강의 있고 캔들,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 지금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엘리트 파동 피보나치. 예, 그래서 캔들 기초는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되고, 요게 넘어가면 욜로 엘리트 파동. 네, 그러면 요것도 하고 싶은데, 그러면 그냥 강의만 꾸준히 많이 들으십시오. 매일. 어떤 용어들이 자꾸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하면 여기를 공부를 하세요.
그 다음에 자 일목균형표 이렇게 제가 이제 올렸으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처음 방문해 보시면 여기에 아주 기본적인 그게 있습니다. 보시고 그래서 지금 제가 진행되는 요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특히 요거는 이제 해외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가 코스피하고 환율을 보는데 이것만 보면은 무슨 폭락농자 같아요. 오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요거는 해외 쪽에 좀 심도 있게 요거는 금과 은 쪽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강의를 시청하시는데 오해가 없으시길. 여기만 보면요. 그러니까 하나만 이렇게 그냥 그 뭐죠? 편식을 하는 거죠. 이렇게 요만 보게 되다 보면 예. 뭐라 그러죠? 예. 완전 폭락농자처럼. 그래서 베이비들이 예, 자꾸 딴지를 거는 이제 그런 상황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좀 참고하시고 예. 제 채널을 전체적으로 다 보시면 폭락이 아니고요. 예, 그대로 이제 설명을 드린 건데 조금 더 갔다 안 갔다 이제 그 차이거든요. 예, 조금 더간거 가지고 네, 많이 이제 시비들 걸고 그러는데 네, 그건 뭐 그쪽 사람들 사정이고 예. 자, 그 다음에 예, 제가 여기 이제 커뮤니티인데 지금 댓글 창은 제가 주말만 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유는 제가 살림을 하기 때문에 예, 응대를 못 해드려요. 그래도 주말에는 조금 시간이 돼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예, 조금 소통을 하는데 근데 이쪽에 오셔도 큰 뭐 저건 없습니다. 이렇게 댓글들 많이 달아주시고 여기는 여기 진짜 막 그때 제가 이게 혹세무민 뭐 이런 채널 저 댓글을 올려드렸는데 130분이나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예. 그래서 충분히 예, 저는 여러분들하고 뭐 저거 그러니까 질문 이런 거 받는 거는 충분히 괜찮다고 보고 여기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자꾸 지금 상당히 지금 뭐 시그널이 좀씩 나오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신호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새벽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지금 뉴스핀 기사인데 미 정크본드 수익률 바닥, 수익률이 바닥 붕괴가 됐다. 돈 굴릴 곳이 없다. 이게 상당한 시그널이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잘 보시면, 예. 그래서 정크본드 발행 금리가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 자, 미 연방준비제도의 회사채 매입으로 돈잔치를 벌이는 돈잔치, 예, 채권시장이 또한 차례 기록적인 이정표를 세운 셈이다. 예. 보통 정크본도 그러면 발행금리가 높거든요. 예, 떨어졌다. 예, 그만큼 페드를 믿는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예, 수익률 확보에 혈안이 된 눈이 벌겋죠. 수익률. 예. 투자자들이 위험자산에 공격 베팅을 하면서 벌어진 결과라는 분석이다. 이거 상당한 위험한 신호입니다, 여러분들. 시그널 나온 겁니다. 예. 거기에 지금 연준이 한몫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런 회사가 지금 투기등급 회사채를 2.875 예, 발행을 했는데 예, 10년 만기 예, 성공을 했답니다. 예, 발행액을 확대했대요. 몰려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쪽으로 돈이 몰린 거죠. 그죠? 예. 지금 증권시장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채권시장도 아주 후끈후끈 막 따끈따끈합니다. 후끈후끈하죠. 10억 달러를 조달할 계획이었는데 엄청나게 몰려서 발행액을 확대했답니다. 네, 물론 다른 이면이 있겠죠. 근데 가장 주된 원인은 네, 연준의 장돌뱅이들이죠. 네, 참 문제가 있죠. 이게 이제 이런 걸 보고 모랄 해저드 상당히 지금 네, 극단으로 가고 있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잠깐 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자, 보십시오. 자, 미국 실질 금리가 이른바 서브 제로, 심지어는 마이너스까지 떨어지면서 수익률 확보에 비상이 걸리자, 예, 그죠? 수익률,
네, 눈이 벌건 수익률, 네,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정크본드. 네, 투기채 그 채권에 뛰어들면서 벌어진 일이다. 네. 네, 그래서 7월달은요, 지금 시장이 1911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 네, 수익률이요. 네. 그 다음에, 이게 하일드 채권이 아니죠. 이 정도로 떨어지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이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이제 얘기를 하고, 예, 좀 이렇게 여기 쭉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데 이제 한몫을 하는 애들이 누구냐. 이런 아마존, 네. 그죠? 구글. 이런 애들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회사채 금리가 1.1배? 이거는, 예, 국채금리가, 예, 엄청나게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심지어는 비자도 0.75. 예. 엄청나죠? 예. 그래서, 자, 이게 지금 뭐냐. 사상 처음으로 회사채 직접 매매에 나선 연준은 지난달 블루칩과 함께 정크본드 대규모로 사들였다. 예. 이럴 때 한마디 진짜 욕을 하고 싶은데, 예. 물론 회사가 무너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이제 뭐 가끔 그런 구독자분들도 계세요. 제 표현이 너무 과격하다고. 과격해야 됩니다. 예. 과격하게 얘기하는 놈이 없어요. 이래저래 흥 저래도 흥. 오르니까 좋고 내리니까 얘기 안 하고. 예. 한 놈은 그래도 좀 과격하게 얘기할 좀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예. 이거는 모랄 해저드가 아니라 조금 좀 얘네들 좀 약한 또라이 같습니다. 아무리 자국 내 회사를 살리고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근데 뭐 지난달에 이제 120억 달러를 뭐 매입을 했다. 전월에 20억 달러보다는 큰 폭으로 늘어났다. 예, 근데 큰돈푼 거에 비해서는 뭐 코끼리 깎아죠. 코끼리 깎아. 예, 그러면 현재 한번 상태를 좀 볼까요? CCC? 예, 제가 보는 거는 이쪽에 뭐 전문가라서 보는 게 아니고 이걸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때 2008년 그 금융위기 때 여기 올라갔다가 예, 살짝 꺾었다가 이 상황. 네. 이 상황. 예. 그래서 여기도 지금 저점을 찍고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죠. 네. 예, 그때도 2000년 닷컴 버블 때는 그래도 얘는 꾸준하게 올라서 어떤 예고가 됐는데 갑자기 살짝 올랐다가 이 정도는 안심을 했죠. 근데 갑자기 이런 현상이 생긴 거. 예. 지금 회사채 조금 전에 기사에서 여러분들이 예,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보시면 여기 저점을 찍고 자, 차트 분석을 하면 지금 이렇게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조정을 주는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꺾였죠. 산 거거든요. 누굴 믿고? 연준 믿고 까본 겁니다. 예, 제가 볼 때는 회사들이 좀 정리가 좀 되고 어떤 정상적인 그 팔로우로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 과정은 없고, 예, 뭐죠? 예, 아까 눈이 벌겠죠? 네, 수익률에 목말라서 예,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다. 어디? 주식시장, 채권시장 할거 없이 지금 예, 올 버블이다. 그런데 예, 지금 지난달 이제 저 얘기죠. 좀 보시면 예, 지금 현재 여기가 예, 사 들어간 거죠. 예, 인정합니다. 저도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사 들어갔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팔고 왕창 팔다가 아싸 돈 푼다고 오 아싸 그러면서 엄청나게 샀습니다. 네, 몰렸어요. 수요가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뭐 수익을 쫓아서 우리는 뭐 수익에 항상 목말라 있으니까 수익이 중요하죠. 저도 수익이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만약에 턴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고점, 여기 고점을 깨는 이런 상황들이 다시 발생이 된다면, 그러면 그때 이제 연준이 또 사겠죠, 그죠? 근데
여기에 엄청난 기업들이 많다는 거죠. 그걸 다 커버할 수 있을까요? 연준이? 저는 그거는 퀘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짜 고민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을 그냥 체크하시라고 차트상으로 제가 분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마다 이거 보여드리는 이유가 그런 부분 좀 체크 좀 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달러 인덱스인데요. 예, 여러분 이거 신경 쓰셔야 됩니다. 예, 제가 보는 파동 관점이 있고 예, 그런 부분 잘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일봉을 보시면 네, 지금 어제 예, 다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보이시죠? 예, 그래서 지금은 박스권을 이제 돌파하는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해졌습니다. 박스권. 예, 여기. 그래서 지금 현재 요 위에, 저 밑에서 올라오는 추세선과, 예, 밑에 있는 추세선 말고요. 그 다음에, 예, 여기 음봉이 이제 고점. 이게 얼마냐면 94입니다. 예, 94. 94. 그 다음에, 예,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그런 부분만 체크 좀 하시고, 예, 지금 60분 봉을 보시면, 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가 저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대한 저점까지 밀렸다가 지금 매수세가 들어온 겁니다. 예. 햄머. 예. 그래서 지금 땅 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여기 이제 고점이 여기거든요. 거의 비슷하죠. 여기 고점이.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38.2% 라인을 돌리고 갈 것이다. 네. 여기 오니까 계속 매수세 들어오죠. 아래 그림자. 네, 아래 그림자. 그래서 결국엔 여기를 딛고 올라섰습니다. 자, 그러면 파동상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게, 자, 이런 60분 봉이나 30분 봉에서 파동을 그리면 여러분 진짜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런 어마무시한 저점에서 몇 달 동안에 최저점을 찍고 이런 파동을 그린다? 올라갈 확률이 엄청나게 높다. 그래서 지금 하나의 파동과 1파, 2파를 그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파동 뭐죠? 3파입니다. 네, 여러분 달러 위로 상승 한번 카운트 한번 해 보십시오. 정확한 파동을 그리고 올라가는지 여부를 잘 판단하시고 어제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은 이유는 이 달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방향을 잡고 가시면 여러분들이 나름 네, 괜찮게 예, 좀 보실 수가 있다. 그러면 과연 그러면 얘가 얼마만큼 올라올 것인가? 그때는 여러분들이 월봉을 보시면 됩니다. 예, 월봉 상황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최소한 이 100 정도는 가야 된다. 100 정도. 예. 근데 목표치 제가 한 100, 한 7에서 110 정도 말씀을 드렸죠. 파동을 계산해 보니까 그렇다. 근데 예상을 해본 겁니다. 네, 예상. 그러면 달러 또 강세야? 아니죠. 역사적으로 보면 달러는 여기 예, 지금 여기 표시된 것만 보면 한 130 정도까지 간 적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큰 틀로 보면 얘는 하락인데 예,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온 거다. 예, 중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적으로 저는 중기 한 10년 정도 보고요. 단기 한 5년 정도 보고요. 예, 장기는 이렇게 한 30년, 40년 봅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보는 뷰니까 이렇게 판단하시고, 자, 아까 60분 봉에서 그렇게 파동이 형성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60분 봉이죠. 한번 파동은 자리 잡으면 네,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잘 보시고 여러분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실게. 지금 어제 은선물 지금 어마무시하게 예, 폭락이 됐네요. 예, 어제 달러가 오른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도 있겠죠. 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1파, 2파, 예, 그 다음에 여기가 3파, 지금 4파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자, 겁나죠. 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게 시장입니다. 자, 상품 시장, 예, 외환 시장,
채권시장, 증권시장 할거 없이 모든 시장에서 자, 이런 캔들이 발생이 될 수가 있다. 예.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고점을 형성한 것 같다. 조정을 주면 이 정도. 아니면 좀더 내려가면 이 정도. 예. 더 내려가면, 네, 여기까지인데, 여기, 뭐죠? 예. 3의 1파의 고점은 침범하지 말아야 된다. 아시겠죠? 예, 그런 원칙들이 있으니까 잘좀 보시고, 네, 어마무시합니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 요거는 계속 제가 팔로우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채널에서는 실물을 조금씩 모으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기회가 이제 주는 것 같으니까, 조금 싼 가격에 여러분들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어제 구독자분께서 아주 예리한, 질문이 아니라, 확인을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구독자님처럼, 파동을 좀 카운트를 좀해 보십시오. 예, 저도 보고 있었는데, 지금 보면 이게 나스닥 100 선물입니다. 현재 지금 진행 중이고요. 지금, 여기가 역사적 고점입니다. 그래서 11,282 고점으로 해서 이 고점을 못 넘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갔다가 내려왔죠. 네. 저는 요 내려올 때, 아, 이제 시작이구나. 뭐가? 파동이. 파동이 시작이구나. 예, 이렇게 감을 잡았습니다. 아, 그러면, 얘가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한번 카운트 해볼까?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마침 어제 구독자분께서 8월 7일 오전 9시에 이 고점을 찍고 나서 어제, 네, 요때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2020년 8월 11일, 네, 밑에 요 날짜 보이시죠? 네, 8월 11일, 예, 6시경입니다. 구독자분 질문이, 네, 지금 1파가 완성이 되고 2파 되돌림 61.8%를 찍은 것 같습니다. 예, 확인해 주십시오. 확인했더니 맞습니다. 예, 그럼 저는 어떻게 확인하냐?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자, 1파, 2파, 3파, 4파, 5파 파동을 그렸습니다. 정확하게 그렸고 이게 지금 60분봉이죠. 그래서 그 구독자님 말씀이 자 이렇게 1파가 완성이 됐고 지금 2파가 형성이 됐습니다. 얼마? 61.8% 돌렸고 지금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어제 댓글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 그분처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자 그러면 제가 이런 파동을 딱 그리기 시작하면 아까 저기 달러 인덱스도 그렇고 나스닥 100 선물도 그렇고 자 이런 파동이 그려지기 시작하면 긴장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어떡하냐? 자 꿀팁 나갑니다. 지금 여기 파동 모양을 보시면 이게 맞나 틀리나가 저는 헷갈리시죠? 예.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이게 지금 1시간 봉이니까 60분 봉으로 일단 큰걸 보시고 네. 자, 뭘 본다? 네, 30분 봉을 보시고 어제 구독자분은 요 30분 봉 갖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저는 제가 보는 순서입니다. 15분 봉. 네. 그다음에 3분 봉. 그다음에 1분 봉까지 봅니다. 자, 60. 네, 좀더 아주 큰 틀을 볼 때는 4시간짜리 하고요. 그다음에 120분짜리를 봅니다. 이렇게. 잘 읽혀요. 특히 이 4시간짜리는 거의 일봉 수준입니다. 일봉. 예, 아주 파동 분석하는 데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어제 1분 봉까지 확인을 했냐면 자. 여기 파동이요. 보시면 이렇게 떨어지면 이게 1파? 근데 1파인데 이거 5개 맞아? 2파? 아, 얘는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3개 파동. 3파? 이거 5개 맞아? 그죠? 여러분들 안 보이시죠? 이게 5개 파동으로 내려왔는지. 그래서 분봉으로 자꾸 내려갑니다. 근데 어제
제가 보니까 여기 요거 지금 오파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 예. 그래서 재밌는 게 제가 5분본까지 봐도 이게 잘안 되더라고요. 1분본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네, 여기까지. 5개. 그 다음에 반등? 이건 뭐 쉽죠. 눈에 보이죠. 하나, 둘, 셋. 네. 됐죠?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1파가 끝났고, 자, 2파 반등? 좋았어. 어우, 딱 찍었네. 자, 그럼 내려가겠네. 그랬는데, 그러면, 자, 1파? 1파? 2파, 그 다음에 얘가 뭐죠? 3파. 예. 자, 그러면 1파 길이에 몇 배요? 보통? 일반적으로? 요 길이에? 네. 요 얼마라 그랬죠? 예. 1. 네. 요 길이, 아, 좀 삐딱하게 됐네요. 예. 요 길이, 재 보세요. 여기 고점하고, 고점에서 저점 빼갔고요. 거기다가 요거 곱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고점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면 됩니다. 한이 정도까지 되겠죠, 그죠? 네. 그죠? 네. 3파. 그러면, 자, 3파의 특징, 가장 강력하고, 가장 멀리 가고, 가장 힘 있고, 그러면 여기서 표현을 할때 어떻게 하죠? 폭락이 세게 나오고, 네. 가늠할 수 없고, 뭐 이런 표현이 나오겠죠. 네. 그럼 보통은 이 정도 가니까 예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예. 1600 정도다. 그럼 얘는 이 정도 갈 거야. 예. 그러면 이 3파에 대한 또 반등이 38.2%가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자, 3파, 4파, 그 다음에 5파. 마무리. 예. 자, 그러면 제가 요 하나의 요 1파와 2파가 형성이 됐을 때, 물론 얘 이렇게 반등이 나옵니다, 지금. 반등이 나와서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자, 요두 개의 파동이 딱 형성이 되면 네, 저 밑에까지 파동이 카운트가 가능합니다. 아까 제가 요거 뭐죠? 요거 카운트 했을 때 예, 110 정도 카운트 한게 요거 여기서 요 파동을 갖고 계산을 한게 이거예요. 계산이 나옵니다. 해보면. 근데 좀 조금 시간이 걸리고요. 예, 머리가 조금 쥐가 납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이제 파동만 그리는 거 보시고 그러면 3파가 진짜로 여기 1.618배 161.8%를 가는지 여러분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8.2%로 가는지 그다음에 1파의 길이만큼 내려가는지 그래서 커다란 파동이 하나가 완성이 되는지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된다. 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일봉을 보시면 이렇죠. 예. 지금 이렇게 그래서 여기 지금 상단에 트렌드를 깨는 상태, 그죠? 예.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 월봉을 보시면 예, 이렇습니다. 예. 지금 여기 이제 여기 위에 있네요. 붙어 있네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보셔야 된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어제, 아, 진짜, 이제 구독자분들이, 나름, 제가 이제 제시해드린 거 가지고, 시장을 보시는구나. 예,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진짜 기뻤습니다.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나오신다는 거는, 예, 희망적인 일이죠. 네. 자, 요거는, 예, S&P 500 빅스입니다. 예, 어제 또, 한 분의 구독자님께서 조언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예, 그분 뷰도 맞고요. 제가 보는 차트 분석상 예, 그거를 좀 살짝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보는 거는 여기 지금 20선이 있고요. 지금 이제 화살표 표시는 30이 있는데 지금 보통 주가들이 빅스 변동성을 볼 때는 여기 20 이하 이 부분이 됐을 때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간다. 이렇게 보이시죠? 네. 주가 흐름을 볼 수가 있고 이제 이건 미국 시장이니까 그다음에 이때는 이제 유럽 그때 재정 위기인가 튀었을 때 한번 이렇게 튀었죠. 그거에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그때 금융 위기 때 이렇게 올라왔는데 자 이번에 코로나 사태 그죠? 총체적 위기가 발생한 하나 둘세 개죠.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은 이렇게 안정적이 있을 때는 이제 상관이 없는데 얘가 이렇게 튀고 나서 이게 얘는 이렇게 내려왔죠. 좀 보시면 자 이렇게 좀 내려와서 이렇게 안정을 취했습니다. 그 다음에 얘도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해결이 된게 아니에요. 모든 경제 상황이. 그래서 얘가 내려오더라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내려오면 이쪽으로 오겠죠. 이쪽 구간. 예. 그게 아니죠. 예, 지금 중간에 있습니다. 이 30과 예, 그다음에 20 중간에 있죠. 예, 대부분은 이렇게 쭉다 내려옵니다. 예, 앞으로 이제 진행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예. 그러면 현재 경제 상황으로 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예,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예. 근데 이제 주봉을 보시면, 네, 이렇습니다. 주봉 상황에서는 여기 이 고점들을 지금 지지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이렇게 안 깨고, 그죠? 네, 이런 게 있고, 자, 일봉 상황에 자, 캔들 차트를 보시면, 네, 자, 캔들 분석으로 보시면 이런 거죠. 얘가 이 정도 좀 폭으로 내려왔고 여기 하나, 둘, 세 번의 바닥을 찍고 어떤 그 일목균형표 상에서 구름대가 얇아진 상황에서 얘가 언제 튀어도 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구름대가 이렇게 얇아졌고 어제도 예, 변동성 지수가 바닥을 찍고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자, 불리시, 예, 인걸핑, 네, 이런 패턴이 떴습니다. 보십시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주고, 예, 지금 이런 모양을 하고 있다. 그럼 얘만 보면, 예, 뭐 시장이 조금은 더 갈긋듯한 느낌이지만, 예, 그래서 제가 보는 게, 예, VBIX입니다. 얘는, 지금 얘도 한달 예, 월봉인데요. 얘는 한 80부근이 되면 안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80부근. 근데 이 앞서 그 2000년 여기 예, 이저 올해 초부터 해서 얘가 갑자기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이게 뛰었다가 내려왔는데 지금 이 저점을 계속 높입니다. 네, 이런 상황이고 잘 보십시오. VBIX. 네. 그 다음에 주봉을 보시면 네. 얘는 양봉을 세우고 저점에서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예, 이런 모습. 자, 이렇게 예, 차트 분석상 지금 죽는 모습이 아니다. 예, 그 다음에 일봉을 보시면 네, 이렇습니다. 어제 짱대 양봉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그 상황에서 지금 여기가 이 추세선이거든요. 아까 그 빨간 거. 안 깨지요? 네. 지금 쌍바닥을 만들고 어제 짱대 양봉으로 탁 세워놨어요. 예. 네, 지금 이쪽 상황과 비슷한 모양을 띄고 있다. 예. 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이고, 예. 네, 그래서, 지금은, 네. 주의할 구간이지, 예. 빅스가 안정됐다, 안 안정됐다, 이런 게 예, 중요한 게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오로지 차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빅스에 대한 의미도 말씀을 드렸죠. 얘가 만약에 30 이상을 넘어가면 예, 상당히 예, 변동성이 커지는 예, 시장이 붕괴되는 상황까지 가는 예, 그런 상황을 말씀을 드렸고, 예, 그 다음에 VBIX는 지금 네, 상당히 지금 예, 뛰고 있다.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주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실 게 이게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틀려요. S&P 500하고 나스닥은요, 월봉을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똑같이 여기 20이죠. 네, 20 상황에서 네, 똑같습니다. 여기가 상당히 안정적이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얘가 30을 넘었어요. 지금 보시면 네, 30을. 변동성이 점점 커진다는 얘기죠. 월봉상에서. 좋습니다. 2011년 저기 리먼 사태. 이렇게 이제 변동성이 커졌는데
지금 얘도 이렇게 쭉 내려오죠. 얘도 내려오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다시 변동성이 이렇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금은 현재 나스닥이 대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주의하시라. 아시겠죠? 그런 부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빅스에 대한 제가 영상도 따로 제작해서 올렸으니까 여러분들 좀 참고 좀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주봉을 보시면, 이제 지금 올라갈 태세를 하고 있다. 이렇게 쫙쫙 짱대 양봉은 뽑지 않았지만 봐야 됩니다. 이번 주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테스트 했고, 지금 두 번째, 지금 저점을 안깬 상태에서 가고 있고, 자, 일봉을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저점, 여기 저점, 저점을 높여서 지금 요렇게 세워놨습니다.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여기, 추세, 여기 추세는 벌써 넘었고요. 자, 보십시오. 차트 분석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고점에 대한 추세는 일단 넘었고, 지금 이렇게 이러다가 지금 여기 지금 뚫을 태세다. 자, 구름대 지금 얇아졌죠. 여기 저항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쪽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30을 넘었다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더 확대가 될수 있으니까 지금은 엄청난 주의권에 와 있다. 여러분들 잘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것도 마저 해야죠. 자, 푸콜 레이시오. 지금 푸콜 레이시오 같은 경우는 얘도 지금 비슷합니다. 요거 하나만 제가 지우겠습니다. 컨벤셔널 라인하고 베이스 레깅. 그래야 좀 보기가 좋으니까. 자, 제가 말씀을 드렸던데 이렇게 바닥을 잡고 올라간 경우 여기가 푹. 자, 그다음에 여기가 바닥이죠. 종가 상황으로. 바닥을 잡고 지금 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더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가 콜이죠. 지금 엄청나게 얘네들도 죄송합니다. 엄청나게 얘네들도 지금 간을 보고 있다. 그런 상황 좀잘 판단하시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마지막이 아니고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어제 미 국채 이제 10년물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좀 보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어제, 이게 몇 프로냐면요. 10%나 올랐습니다. 10%. 10%. 요만큼 오른 게. 미 국채 10년물. 아무튼 얘도 올랐고, 어제 달러도 올랐습니다. 제가 이쪽에 완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무튼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딱한 가지입니다. 근데 왜 달러도 올랐을까요? 국채가 오르면 보통 달러가 내리는 거라고 이렇게 정석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지금 좀 혼란한 시장이니까 여러분들이 잘좀 참고하시고 공부하셔서 보시면 되는데, 자, 10년물 올랐다? 그러면 저는 딱 요거 하나만 체크합니다. 어제 보여드린 거. 미 국채 10년물과 2년물의 금리 차. 어제 또 구독자분께서 질문 주셨는데, 여기 보시면 US10Y 마이너스 US02Y를 쳐야 됩니다. 여기다 치시고 하면 요 그래프가 나와요. 그리고 요달 보시면 되고, 요거 기간별로 보시고요. 자, 왜 이걸 보냐? 딱 하나라 그랬죠. 앞에 세 가지 역사가 있죠. 금융위기, 다크한 버블, 대부조합 사태. 풍덩 빠지고 올라가고, 풍덩 빠지고 올라가고, 풍덩 빠지고 올라가고. 이때도 연준의 역할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때 연준들도 떨마니들이 아니죠. 엄청나게 애를 쓴 겁니다. 근데 지금 애들은 조금 이상해요. 제가 봐도. 근데 지금 이건 풍덩이 아니고 여기처럼 이렇게 풍덩 빠진 게 아니죠. 금융위기 때처럼 오랜 기간 머물렀습니다. 여기에 무려 7월 달부터 한
한 10여 개월 이렇게 여기 있다가 올라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여기 한 달, 두달 정도 있다가 그리고 올라갔어요. 이렇게. 근데 자, 10년물이 올라가면 여러분 아시죠? 국채 이자 어떤 게 높죠? 당연히 10년물이 높죠. 2년물보다. 정상으로 간 겁니다. 마이너스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얘가 높다는 얘기죠. 그죠? 마이너스는. 근데 이렇게 정상으로 갔다. 이렇게 정상으로. 맞죠? 금리가.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역전 현상이 일어났을 때 항상 무슨 위기가 왔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니까 어떻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고점을 도전하고 있다. 일봉을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절묘하죠? 구름대 여기 바뀌는 요때. 그래서 앞으로 봐야 되겠다. 그러면 요게 0.7을 넘어서 자, 0.7을 넘어서 여기까지 올라갈 거냐? 이 고점을 돌파할 거냐? 1까지 갈 거냐? 그런 문제가 남아 있죠. 과연 이거를 연준이 용납을 할까? 저는 그걸 좀 지켜보겠습니다. 잘좀 보시고요. 이제 지수들 좀 해야죠. 오늘 조금 기네요, 그죠? 영상이. 좀 보겠습니다. 자, 에너지 섹터입니다. 반등이 좀 들어오긴 하는데 큰뭐 반등은 없습니다. 잘좀 보시고. 일목균형표상에서 지금 여기 구름대 저항을 받는 모습이고, 매도가 나왔죠. 뭐큰 의미는 없습니다. 아주. 그다음에 금융 섹터. 제가 이건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얘가 이제 파동상으로 상당히 정석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1파, 2파, 그다음에 여기가 3파, 그다음에 4파, 그다음에 5파 고점. A, B. 그다음에 C죠. 그래서 일단 얘는 요 구름대 상단에 지금 저항을 받고 있고, 정확하게 요거를 61.8%를 돌렸습니다. 앞으로 이제 행보가 중요한데, 한번 봐야 되겠죠. 그러면 보통 지그재그 패턴에서 요 패턴이 이제 이거죠. 여기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래서 하나, 둘, 셋. 보통 요 C파의 길이는 요 A파 1.618배 갑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금융 섹터, 미국의 금융 섹터는 요 정도 갈 것이다.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 일봉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음봉 떴죠? 그래서 지금 지금 A파, B파, 그다음에 이제 C파가 지금 진행 중인데, 그래서 요게 이제 얼마나 이제 반등을 줬을까? 보면 되죠. 간단하게. 고점에서 저점까지 밀면 됩니다. 얘도 61.8%에서 여기 저항을 받고 지금 음봉 뜨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융 섹터도 올라오니까 그냥 막 두드려 맞죠. 이렇게. 거래량 조금 떴고 보시면 되겠고. 어제 이제 애플 상황인데요. 일단 여러분이 만약에 종목을 보실 거면 애플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쇼링스타 월봉에서 이렇게 나와 있고, 일봉에서 보면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여기가 역사적 고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음봉이 떴다. 고점에서 잡고 매도 물량도 나오고. 그래서 지금 요두 개의 저점, 요세개 캔들의 저점을 깬 상황이다. 뭔가 좀 봐야 되겠다. 조금 쎄합니다, 그죠? 잘 보시고. 여기서부터는 주의하십시오. 러셀 2000, 5파 고점 A, B. 지금 많이 돌렸는데, 지금 현재 ADR을 보면, 지금은 2죠, 2. 2를 가리키고 있는데, 요거를 요 동태 잘 보셔야 되고,
자, 일봉을 보시면, 자, 일단은 이제 파동이 거의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A파, 그 다음에 여기가, 여기까지 이제 B파라고 하는 게 편하죠? 예. 네, 그래서 A, B, C. 네. 다섯 개의 파동. 그래서 어제, 음봉이 떴고, 지금 지표로 봐도 지금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상황. 예. 어제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 뭐, 비교해 보십시오. 지금. 2에서 1.25 떨어졌죠. 예. 얘가 이제 마이너스가 아니라 0. 몇 대로 가는지 좀잘 보셔야 되고, 예, 그런 부분 확인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좋은 모습은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3일에서 5일 정도, 예, 보시면 되고, 요거는 S&P 500. 네. 지금 현재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건 이제 고점을 넘을지 여부가 궁금했는데, 어제 고점을 못 넘었어요. 그죠? 예. 여기 고점이, 예, 3,393. 예. 여기 고점이, 예, 3,381. 네.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완전히 플랫. 네. 그래서 일봉을 보시면, 네, 이렇습니다. 어제, 그래서 여기 고점에 이제 저항을 받는 모습이고, 어제 의미 있게, 예, 떨어졌습니다. 음봉으로. 예. 그래서 거래량도 나왔고, 예. 요게 신호탄이 될까? 예,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자, 예고했습니다. 아웃사이드 데이 키 리버설, 네, 베어리쉬 잉걸핑, 하락 장악, 예, 밑으로 내려갈 거와 예고한 겁니다. 예, 거래량 터졌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3일에서 5일입니다. 예, 흐름을 보셔야 되겠고, 예, 그래서 지금 거의 플랫 형태인데, 지금 이쪽 상황이 연출되지 말라는 법이 없죠. 예, 잘좀 보시고. 예, 그래서 설마 뭐 이런 거 갖고 연출이 되겠어? 예, 어제 마이너스 0.8%죠. 0.8%. 예, 이제 지켜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상황을.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 나스닥입니다. 예, 나스닥은 지금 제가 로고 차트로 봤는데, 아까 보여드렸죠, 선물에서. 요 채널, 네,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렇게 음봉이 뜨고 있다. 네, 그래서 나스닥은 좀 모습이, 예, 음봉이면서 쇼링스타 별로죠. 네, 잘 보시고요. 자, 일봉을 보시면, 네, 지금 고점 후에 나스닥 지금 연속 3일 음봉이 떨어졌습니다. 쓰리 블랙 크로우. 예,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지금 저점을 다 깨는 상황. 네, 기준선 전환선 다 횡보. 횡스팬 조만간 도킹. 예,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 네, ADR 값이 계속 밑으로 내려오고 있다. 조금 쎄한 모습이다. 예, 그렇지만 얘가, 전체적으로는 지금 상승의, 예, 추세에 있기 때문에 구름대 보십시오. 예, 상당하지요. 예, 그래서 과연 내려갈지 안 내려갈지는, 네, 이제 지켜보면 되죠. 예, 앞으로 선물 상황과 앞으로 경제 돌아가는 상황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리블랙 크로우. 네. 자, 그 다음에 SOX,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마찬가지 그레이브스턴 도지, 비석형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 현재 요런 캔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 잘좀 보시고요. 자, 그래서, 얘도 지금 불규칙 형태를 띠고 있으니까 잘좀 보시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얘는 고점을 이렇게 찍고, 8월 5일 날, 하나, 둘, 셋, 넷, 네, 4일 동안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 예, 상당히 센 모습을 보였는데, 앞으로 횡보가, 귀추가 주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입니다. ADX, SPX. 네. 역사적, 그 당시에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현재 역사적 고점을 찍고, 네, 지금 이러고 있다. 그 다음에 지금 고점을 찍은 상태에서 보십시오. 네.
RSI 값과 ADR 값을 보십시오. 예, 최고죠, 최고. 네. 마찬가지, 지금 현 상태도, 지금, 지난달에 역사적 고점을 찍고, 예, 요것도 최고 값을 보이고 있다. 꺾였고, 꺾였고, 예,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기간도 보셔야 되고, 네, 요거. 자, 월봉상에서, 아웃사이드 대키 리버설, 예, 하락 장악이 됐고, 예, 베어리쉬 잉글핑,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때도 그랬습니다, 이때도. 이렇게 잘 보시고요. 지금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 일봉을 보시면, 얘는 역사를 언제 찍었냐면, 7월 13일 날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파동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그죠?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기준선과 자, 여기서 역전되고 나서 네, 다시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 모습. 네, 후행스팬 드디어 네, 캔들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네, 뭐죠 이게? 네, 하락 추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적이 자, 한번 보시면요. 좀긴 기간을 보시면 네, 여기 2019년 9월 경에 이렇게 올라 이때 9월 경에 이렇게 올라오고 나서 보십시오. 여기 딛고 올라오고 여기 딛고 올라오고 여기 딛고 올라오고 예, 처음입니다. 지금 1년 만에 처음으로 후행 스팬이 얘를 깼습니다. 자, 이런 게 가장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그것도 여기가 역사적 고점, 7월 13일 역사적 고점에서 네,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됐다. 네. 예, 그냥 지표가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한 거의 1년 만에, 그죠? 여기서는 좀 횡보하다가, 그죠? 예, 이렇게 상승 후에 역사적 고점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됐다. 자, 여러분들은 이런 신호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제가 볼 때는 네, 겁나는 신호입니다. 이런 것들이. 네. 그래서 앞으로 흐름이 너무나 중요하게 됐습니다. 일봉상에서 구름대 깨고 자, 밑으로 내려온다. 자, 하나 팁을 말씀을 드리면 자, 구름대는 제가 지지와 저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현재는 지금 이게 뭐죠? 지지하고 지지할 겁니다. 며칠 지지하다가 이 안으로 들어오겠죠. 이렇게. 예. 지지, 지지하다가 들어왔다가 들어왔다가 깹니다. 이렇게. 예. 그러면 자, 구름대 밑으로 위치한다는 얘기는 이제는 본격적인 하락이다. 얘가. 예. 긴장하셔야 되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판단하시고. 네. 매일 보여드리는 거. 자, 우리는 세 가지 포인트, 아, 네 가지 포인트. 자, 전환선, 네. 1929년, 네. 대공황 상황, 예. 그 다음에 전환선, 예. 그 다음에 지표, 그 다음에 ADR 값, 네. 요거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간. 여러분, 네 가지 포인트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내려가라는 법은 없지만, 네. 과거 사례를 비춰서 지금 이런 버블이 있었죠? 네, 닷컴 버블, 네, 대공황 버블, 네, 지금 현재 네, 코로나 버블, 네, 비슷하지요? 네,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는 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 세게 자꾸 얘기했다가 하도 뭐라 하는 베이비들이 많아갖고, 네, 지금. 다우짓을 보시면 지금 얘도 여기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거의 이제 플랫 형태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주의하실 게 뭐냐면 이 전통적인 패턴입니다. 여기 산 하나 보이시죠? 네. 산 둘. 네. 이제 앞으로 흐름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인 예상은 이쪽보다 오른쪽, 이쪽이 높은, 네, head and shoulder, 네, 왼쪽 어깨가 높은 전형적인
네, 삼산의 모양입니다. 맞죠? 네, 이거는 부정 못 하시겠죠? 그러면 이런 삼산의 모습을 보였을 때 보통은 하락으로 내려갈 확률이 높습니다. 자, 여기가 뭐죠? 목선, 네, neckline, 네, 보통은 이만큼은 내려간다. 자, 최소입니다. 최소 목표치 이 정도 가고요. 네, 보통은 더 갑니다. 이만큼. 네. 그런 사례를 무수히 많이 봤습니다. 저는. 예. 그래서 헤드앤숄더 삼산 패턴에 지금 기준선 전환선 횡보, 자, 후행스팽 올라가 있지만 봐야 되죠. 요거는. 네. 아직 여기 고점을 못 넘은 상황이고. 예. 그다음에 지표 값에서 엄청난 다이버전스가 발생이 됐고. 이거는 제가 확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대폭락 각입니다. 네. 그 다음에 ADR 값을 잘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보통 역사적으로 모든, 폭락을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61.8%는 반드시 찍는다. 예. 반드시 찍는다. 100%. 예. 그래서 지금은 이 다우 같은 경우는 50%까지만 찍었다. 여기 보이시죠? 찍은 거. 예. 그러면 얘가 A파, B파. 예. 그러면 C파가 내려오는데, 예. 제가 이제 가장 궁금했던 게 그거죠. 이 어디서 만날까? 예? 이때 만날까? 아니면 이때 만날까? 예. 그게 궁금한 상황이었죠. 그럼 만약에 26개월, 지금 요 고점으로부터 26개월 후인 요 기본 수치, 네, 그 다음에 복합 수치, 예. 그래서 언제 만날까? 그럼 여기만 하더라도 이 정도는 하락 각이다. 그러면 여기 반드시 저점은 깬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고 깰지 안 깰지 모르죠. 예. 근데 과거 경험상 분석을 해봤더니 예, 거의 대부분이 이렇더라. 깨고 내려가더라.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야 이거 깬데 그러면 여러분들 하실 일이 있어요. 예? 그냥 앞으로 상승이니까 너왜 거짓말해? 그런 얘기가 아니라 대산이란 놈이 여기 지금 파동상으로 얘가 이렇게 해서 내려가니까 깨니까 실제로 앞선 모든 역사적인 거다 한번 찾아보시고 실제로 깼나 안 깼나 확인을 해보시면 되죠. 그죠? 그게 중요한 거지. 앞으로 더 가서 너는 왜 자꾸 폭락만 얘기하냐. 그렇게 딴지 걸게 아니라 더 앞으로 갈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천, 3천, 뭐 5천까지 간다. 앞으로 무조건 상승이다. 예. 논리가 맞아요. 왜? 돈 때문에. 저도 이해합니다. 예. 근데 제가 과거 사례를 다 비교해보고 다 해봐도 파동으로 해보고 기본 수치나 시간론, 일목균형표 시간론으로 해봐도 네, 이게 맞거든요. 제가 볼 때는 61.8% 돌리고 이거는 반드시 찍고 이런 그다음에 뭐 전통적인 패턴, 네, 이런 걸 보시라 이거죠. 네, 그래서 진짜 실제로 다 찾아봤더니 여긴 가더라. 그러면 제 말이 맞는 게 아닙니까? 그럼 예상을 해보는 거죠. 예상. 여기 반드시가 아니고, 아, 요건 반드시입니다. 61.8%. 지금까지 역사에서 거의 다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해보시고 나서, 그래도 대산이란 놈이 그래도 조금 해봤네. 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무조건 아니다 이거죠. 네. 그런 식으로, 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 A파, 자, B파죠. 그런데 지금 쇼링 스타, 저항을 받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 네. 그 다음에 전환선 기준선 틀기 시작했고, 전환선은 이런 모습. 네. 후행스팽 캔들 밑에 조만간 만날 예정. 예. 네. 맞죠? 네. 잘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일봉을 보시면, 네. 일봉이 보니까, 음봉이 떴네요. 다크 클라우드 카바까지는 아니고요. 네. 지금 보니까,
이제 고점을 갱신하고 음봉이 떴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의 비율이 급격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잘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지표값 보시고. 예. 전체적으로 일목균형표상으로는 네. 뭐죠? 아직 이제 상승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제 지켜봐야 되죠. 이제 며칠 동안 이제 그런 흐름만 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지금 쎄한 분위기가 조금씩 느껴진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후원 많이 하시고 예, 많은 분들이 지금 해주시고 계시는데 제 욕심 같아서는 예, 뭐한 1,000명, 뭐 2,000명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이게 제가 볼땐 가장 어려운 공부입니다. 이 마음 내기가 이게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아시겠죠? 예, 이 마음, 그죠? 예. 마음을 좀 내십시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만사의 원만 형통하시길 제가 축원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자, 교육 채널이고, 네. 개인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투자하시고, 지금 제가 좀 강하게 얘기해서, 인버스 들어갔는데, 손해본 사람들이 좀 있어요. 예. 그거는 그 사람들 전적으로 책임입니다. 예. 강하게 얘기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거 아니라, 그 사람들의 생각이죠. 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예. 제가 분명히 3월달 저점에서 반등이 들어옵니다. 얘기를 했고, 예. 최소 어디까지 간다? 예. 61.8% 갑니다. 네. 그 위로 올라간 건 제가 조금 틀렸죠. 요거는. 그거는 제가 인정을 했죠. 예. 61.8% 그때 당시 영상을 보시면 61.8%까지 갑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올라가서, 예. 근데도 계속 제가 C파를 얘기하니까, 예. 너는 완전히 틀렸다. 예. 다른 커뮤니티나 다른 채널이나 다른 데 가서 엄청나게 씹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고, 예. 확인해 보십시오, 영상을. 예. 그래서 손을 봤다 얘기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판단을 하시고 투자하시라고요. 지금 계속 상승 상승 얘기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 사람들이 걱정이 됩니다. 예. 나중에 폭락하면 어떻게 돌변하는지 아세요? 예. 저는 끝까지 시파입니다. 예, 시파. 예. 그리고 제 영상이 안 맞으면 안 보시면 됩니다. 예, 지금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예, 최소한 한 2,000분 정도는 예, 공부를 열심히 하십니다. 진짜요. 예, 아까 저기 구독자분 파동 카운트 하는 거 보셨죠? 네. 그 중에 200분 정도는 아주 골수입니다. 겁나게 합니다. 예. 요분들이 후원하시는 분들이에요. 예. 그래서 맞았다 틀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아니면 어떤 영상을 판단할 때 그걸 얘기했을 때는 어떤 그 이면에 뭐가 있는가를 예,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시장에 대해서는 시파의 예, 하락의 마인드가 계속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시장들은 제가 다 말씀을 드렸죠. 예. 네, 그런 부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제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예, 참고만 하십시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많이 공부하셔갖고 제가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채택을 하셔서 계속 팔로우 하시고, 예. 그래서 제가 가장 경계하는 거 이겁니다. 무조건적인 신뢰. 이렇게 돼버리면, 예. 제가 강하게, 약하게 얘기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새끼는 뭐 응징까지 뭐 꺼내는 걸 보니까
예, 다른 채널 가서, 예, 조금 많이 좀 손해를 본 모양인데, 예, 연병을 해요, 보면.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판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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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지금은 엄청나게 주의해야 되는 구간이고, 여러분들, 예, 긴장하셔야 되는 구간이고, 네, 보셔야 된다. 지금 모든 채널, 모든 커뮤니티, 모든 신문, 뉴스는 다뭐 얘기하고 있다? 상승 얘기하고 있다.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 정말로 정말로 주의하셔야 된다. 그런 구간에 와 있다. 예. 앞선 3월달 폭락은 예, 여러분들이 우스울 정도로 그런 폭락도 올 수가 있다. 그게 바로 뭐다? 대공황이다. 그것도 미국만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대공황이다. 저는 그렇게 비유를 갖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고 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저는 후원하시는 분들이 만 분이 될 때까지 네, 계속 나갈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아이들 후원 잘해주시는 분들 위해서 예, 제가 은할 때도 신 받다 그러면 그때는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눈딱 감고 예, 여러분들한테 돈벌 기회를 드려도 예, 그걸 못 보시면 예, 이거 돈이네요, 그죠? 예. 못 보시면 뭐 어쩔 수 없지요. 예, 그 몇몇 분만 지금 예. 자, 아무튼 제가 그래서 후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채널은 아주 끝까지 지금 그런 놈들이 한 30명 정도 있는데 끝까지 제가 책임지고 그분들한테 교육과 그 다음에 신받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만간 제가 모든 댓글창을 오픈하는 시기가 올 겁니다. 만약에 제가 댓글창을 다 오픈하면 네,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주말만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건 제 이제 개인 시간상 좀 그렇고요. 예, 왜 그러냐면 완전 폭락이 되고 바닥을 길 때는 네, 다 떠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 그때는 저를 비방한 놈들, 예, 저를 조롱한 놈들, 저를 욕한 놈들은 아예 시장에서 좌취를 감춥니다. 예, 저는 그런 확신이 있고 제 25년 동안에 공부한 거를 걸고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합니다. 예. 그래서 끝까지 저를 팔로우 하신 분들은, 네, 대박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에서 대처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조금은 얻으실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제 개인의 소견이고 제 신념이고, 예, 꺾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를 끝까지 응원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도 끝까지, 그리고 30여 명의 고놈들을 봐서라도 아주 끝까지 이를 악물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알람, 좋아요, 공유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